오늘 아까 낮에 구독자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좀 잠을 자느라고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 메일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일을 좀 해보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함께 일해보자고 했습니다. 예, 제가 탄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착했습니다. 탄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년대리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6일입니다. 제가 을지로 육가에서 탄현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곳은 웅지세무대학 정문에 있습니다. 버스는 다 끊겼고요. 제가 여기서 두 번째 콜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하네요. 고요하게 첫 콜을 시작합니다. 예, 3km 근방에서 백석 가는 콜이 떠서 잡았습니다.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으시네요. 네, 제가 백석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콜 출발합니다. LG 디스플레이 건너편이네요.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시 33분입니다. 36km 30분 걸려서 LCD 앞에서 백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주변에는 콜이 일이 없는데 제가 한번 찾아서 라페스타 쪽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천천히 이동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도착했던 곳에서 한 300m 설문동 가는 콜이 올라왔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는 아닌데 그래도 이동해야죠. 네, 홈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시 49분입니다. 11km 19분 걸려서 설문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콜로 주변 홈 근처로 이동했네요. 아, 여기 대로변으로 좀 나가서 나가는 방법을 못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전거를 찾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 교통질서는 시켜야죠. 설문동이 좋은 곳이네요. 설문동에서 제가 내린 곳에서 한 500m 자전거가 있으니까 말이죠. 예, 오늘은 세 콜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데요. 오늘 아까 낮에 구독자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좀 잠을 자느라고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 메일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일을 좀 해보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함께 일해보자고 했습니다. 예, 제가 몇 번째 전화 오신 분이네요. 저와 연배가 비슷하기 때문에 또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늦게 나왔어요. 통화하면서 또 해야 될 일이 좀 있어서 좀 늦게 나왔는데, 그래도 비교적 새 코를 타고 홈 근처로 이동할 수 있어서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늘 걸어 다니던 길을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전기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동 장치는 우리 대리기사들에게 참 좋은 이동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내린 곳에서 저희 홈까지는 한 5km 되는데요. 5km 운동하면서 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 약속 지켜야죠. 신호 바뀌었습니다. 요즘 코레 상황이, 세상의 흐름들이 여러 가지 복잡하다면서, 또 코레 상황도, 또 코레 단가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럴 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혜를 더 구해야 되고요. 또 물고기를 잡으려면 고기가 많은 곳, 바다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는 일에 대해서 고객님이 많은 곳, VIP님들이 많이 계실 곳 같은 곳을 찾아서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리기사들에게서 불편하면 코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는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우선 불편하게 하면 나 자신을 콜이 많은 곳, 또 VIP님이 계실만한 곳으로 이동해 있으면 그래도 거기에 연결될 수 있는 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은 탄현면으로 이동하는 일은 그냥 포기하면서 올라갔는데, 그래도 LCD에서 콜이 있어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백석에서 또 설문동으로 올 수 있어서 연결이 됐었네요. 이제 고가도로를 하나 넘으면 이제 홈으로 이동하게 되겠네요. 예, 자전거 타면서 또 오늘의 하루를 정리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좀 내렸습니다. 언덕을 하나 오르면 이제 홈이네요. 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